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이슈가 재계약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영국 현지 매체들을 중심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 협상에 돌입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재계약을 간절하게 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2023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주급이 14만 파운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토트넘의 최고 주급자는 은돈벨레와 케인인데 이 선수들의 주급이 20만 파운드로 약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요즘 워낙에 잘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케인 은돈벨레급으로 주급을 맞춰주겠다, 최고 대우를 보장했다라는 보도가 영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를 2023년보다 더 이후까지 한 202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계약 연장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토트넘에서 상당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이를 두고 영국 BBC나 뭐 디 애슬레틱이나 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원할까에 대한 또 분석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함께 지금 토트넘의 아마 토트넘 골의 절반 이상을 지금 책임져 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손흥민 선수가 가진 아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까지 고려한다면 BBC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손흥민을 재계약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계속 재계약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보면 알수 있다라는 보도를 했을 정도로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무리뉴 감독이 또 직접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남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흥민도 남기를 원한다. 이제 여기 토트넘 헛스퍼 스타디움, 이세 경기장에 딱 맞는 선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국 런던 현지에 저희 통신원 송재준 에디터가 직접 경기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 송재준 에디터의 한번 말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재준 에디터. 안녕하세요. 송세준 에디터입니다. 네,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네, 이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베일 선수가 이제 오랜만에 뛰었잖아요. 뭐 이제 베일 선수 모습은 좀 어땠나요? 현장에서 직접 본? 죽지 않고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적극성이 조금 많이 아쉽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 비니시우스 선수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두 선수가 상당히 경기 끝나고도 좀 침묵을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좀 현장에서 봤을 땐 어땠나요? 네. 와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인사를 하고 갔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 델레 알리 선수가 얘기를 하고 있다가 비니시우스 선수가 교체돼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벤치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이제 걸어오면서 손흥민 선수랑 같이 이제 약간 농담 같이 약간 오늘 골 굉장히 좋았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약간 좀 비니시우스 선수가 좀 네.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손흥민 선수 이제 재계약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제 무리뉴 감독에게 이제 재계약 관련 질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리뉴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은 무리뉴 감독은 이제 거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제 I love that이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이제 꼭 재계약이 성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말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특히나 이게 의미가 또 깊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한국 기자분들이 아니라 외국 기자분들이 먼저 이제 이 재계약 이슈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고, 이게 현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토픽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많은 이제 뭐 외신들에서 전하기를 뭐 손흥민 선수도 재계약을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기사가 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무리뉴 감독님도 인지를 하듯이 약간 손흥민 선수도 우리 팀에 남아있기를 원한다. 뭐좀 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같이 성장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건 없나요? 뭐 다른
기자분들의 이제 질문 속에서도 또 이제 일단 가장 또 이제 또 하나의 토픽이 손흥민 선수가 세 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라는 거에서도 약간 한 가지 언급이 오고 갔는데요. 네. 한 기자가 뭐 손흥민 선수가 뭐 EPL 탑티어다. 네. 또는 이제 월드 클래스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또 오고 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무리뉴 감독은 이제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기자님들이 어떻게 또 소셜 미디어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지만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판타스틱하다. 판타스틱한 팀이고 팀의 선수들 중 하나고 그 판타스틱한 팀 중에 한 명이 각각 개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좋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일단 무리뉴 감독이 상당히 손흥민 선수를 아끼고 있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던가요? 그 말 속에서? 네,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기도 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약간 좀 친분 있게 약간 좀 친밀감 있게 잘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송재준 에디터의 말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또 이제 송재준 에디터가 영국에서 또 좋은 취재와 기사를 통해서 축구 팬들에게 좋은 정보를 또 줄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편안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영국 현지에서도 상당히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은 큰 이슈. 라고 할 수 있고 무리뉴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많이 원한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기사로도 또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요. 실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은 사실상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상당히 이제 심사숙고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토트넘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무리뉴 감독이 항상 이제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게 나는 여기에 트로피를 따러 왔다. 라면서 이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넣어주고 있고 또 해리케인 선수의 계약도 한 3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무리뉴 감독 그리고 뭐 케인이나 지금 워낙에 멤버들이 좋으니까 이 선수들과 함께 우승에도 또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재계약을 원하는 의도 속에는 우승에 대한 도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어떻게 하게 될지,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몇 년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될지 또 앞으로 또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